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새끼가 족발 먹어. 우리 친한 동생이거든요. 보시면은 90이네, 90이. 90이까지 올라갔네. 굉장히 잘 두는 고수입니다. 막아놨어요, 면포 놓고. 만만치 않거든요. 방송하면서 두면은 제가 안 되는데, 이거. 졸려라서 마상이 나가겠다. 상진 줄여볼게요. 귀마까지 진출해주고. 양사등이나 안공포진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공을 빠르게 트셨네. 양사등포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양사등포진. 김동학 사범님의 주포진, 양사등포진. 상진출하고. 차가 빠르게 올라섭시다. 양차 합체를 가겠다. 노려보죠. 대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포가 먼저 넘어갔네요. 양차 합세를 가면 이제 포가 넘어서 양차를 걸겠다. 그런 의도고. 조를 한번 띄워서 이제 마도 진출하겠다. 요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14금요, 네. 저희 때는 이제 저도 곤대 있을 때 장기를 뜨고 했는데 차가 나왔네. 마가 진출한다. 마가 나서 이제 양득을 노리겠다. 한번 더 보고요. 막았다. 이제 찾기로 확보해가지고 천천히 공략을 해보죠. 먹으면 이제 잔고 부르겠다 이런 거니까 차가 일단 빠져줘야 될것 같네요. 어디로 빠진단데 합병한다는 건가? 잠깐만 봅시다. 차가 좀 위험하나? 차가 좀 위험하나요? 일단 뭐 여기 와서 상으로 치겠다. 양득을 한번 노려보죠. 합병을 하든가 두겠죠? 아, 올려버리네. 한칸 빠져주고. 좀 위험하네요, 이 차가. 차가 좀 위험해 보이네. 일단 졸병대를 한번 붙여볼게요. 들어가면 이제 넘어가나? 일단 여기 침투해 봅시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위험해 보여가지고 침투를 한번 해보죠. 아, 장구를 부른다. 장구 부르수는 일단 공을 틀어보겠습니다. 공을 한번 틀어가지고 안공도 갖출 겸 안공포진으로 변신을 해도 될것 같거든요. 공을 한번 틀어주고 포로 치면 어떻게 되지? 지금 이제 포로 때려야 될것 같거든요. 포로 치면 포가 넘는다 이 얘긴가? 야, 이거 차가 죽겠는데, 저만하면. 한칸 빠져봅시다. 야, 위태위태합니다, 장기가. 먹어보고요. 포가 넘어가면은 차가 4선 가가지고 이 포를 지켜주면서 둬야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랭킹 92, 굉장한 고수랑 두고 있습니다. 장기 엄청 잘 둡니다. 지금 이제 포가 이렇게 차를 걸면서 오면은 차가 이제 4선 가가지고 마같이 하면은 먹고 두겠다. 그 정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렇게 두면은 이제 요렇게 오면은 요렇게 온다. 포장에 이제 차가 죽는 수가 있죠. 포장 두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해가시나요? 예, 승부수 맞습니다. 승부수입니다. 저도 좀 장고를 했고요. 승부수 맞습니다. 지금 장고를 안 하고 안 됩니다. 지금 승부수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밀리면은 거진 대국이 꺾입니다. 초반 큰 전투라 가지고 저도 이제 4만 이렇게 한번 받아주면은 수비가 거진 다 되는 국면이거든요.
3화 한번 받아주면 수비가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가 무리한 공격으로 수비가 지금 무너진 형태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그냥 포차를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4선으로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루 치하겠다는 의도 같고요. 지금 차가 못 끼운다고 얘기 드렸죠. 포장했습니다. 포장. 차가 지금 안 끼우면 어떤 수가 있냐면 포로 이 상 때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먹고요. 포가 상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무차별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 말을 한번 달라고 하죠. 요 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뒤로 빠져버리나? 수비 한번 할게요. 수비 한번 합시다. 수비 한번 해주고 포로 이제 기포로 넘겨가지고 이런 자리 배치를 할게요. 공성 라인에 포로 배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포 넘기고 포 넘기고 포 넘기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마가 빠지면서 차를 먼저 걸고 이렇게 지켜주는 수가 있네요. 차가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이 났다. 포를 잡아보죠. 올리면은 이제 포가 죽은 것 같거든요. 상으로 포를 치겠다. 먹으면 이제 상으로 포 때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상이 걸려가지고 아 포가 걸려가지고 포를 살을 치나요? 포가 살을 치고 돌 수도 있겠네요. 포가 살을 치면은 살을 먹어도 되고 공으로 먹어도 되고 포가 살을 치고 돌 수도 있겠습니다. 포가 살을 치고 먹으면은 여기 취한다. 그런 수 돌 수 있겠네요. 봅시다. 어떻게 도시나. 잡았습니다. 인천종합경찰학교. 아, 중직에 계셨나요? 네. 저는, 뭐지? 야, 요거 뭐 안 먹을 수 없죠. 요거 뭐 골판태기 요거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골판태기 요거 먹어야 되고, 폰데 뭐 안 먹을 수 없죠. 그리고 뭐 여기까지 먹으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를 빠르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귀 쪽을 좀 노리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포를 넘겨가지고 귀자리에 배치를 하면서 공성라인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차가 좀 위험했는데 좀 응수를 좀 잘해가지고 제 초차가 좀 위험했거든요. 이 차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까딱 잘못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초에서 조금 놓친 수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를 좀 잡는 수가 좀 있었지 싶습니다. 잡았습니다. 남자들 모이니까 역시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다 포를 넘겨가지고 기포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빨리 단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이러면은 차가 말을 먼저 달라고 공이 돌겠다는 의도 같은데 차가 먼저 맛달라 맛달라 먼저 가지고 마가 아마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갔을 때 차가 2선 들어가면서 이제 궁이 못 돌게 응수로 먼저 합시다. 궁이 못 돌아오게 하겠다. 요렇게 한번 더 주고요. 아 대차를 해버린다. 대차를 안 하겠습니다. 대차를 안 하고 차가 빠져가지고 병을 노려볼게요. 병을 노리면서 마가 상을 취하겠다. 그것으로 노려봅시다. 차가 빠진 자리, 좋은 자리 먼저 섭렵을 하죠. 병이 걸렸고 마가 상치는 수가 걸려있습니다. 마가 상 때린 수가 되죠. 마가 상 때린다. 마가 상 때리면 장군수 있거든요. 먹고 합시다. 포가 취하면 차로 취하기 때문에 차가 만약 끼우더라도 마장이죠. 마장. 마장이 있어서 올렸는데 장군을 먼저 불러버리고 끼워버린다. 아 상이 있어서 이제 방비가 된다 그건가요? 일단 마장까지 부릅시다. 마장까지 먼저 불러주고 상으로 취한다. 잡았습니다. 여는 수가 좀 무섭네. 이 왼차가 이게 잡는 거는 이제 차가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좀 무섭네요. 차가 먼저 빠지는 수가 좀 있어가지고
코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차가 요게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그냥. 보동으로 만들어놔버리죠. 열면서 막을고, 이 미는 수 그런 수도 좀 있기 때문에. 잡아버립시다. 아, 쳤다. 이러면 이제 여기 먹는 수가 되죠. 먹으면서 막았기 때문에. 같이 먹고 가도록 할게요. 상이 걸렸기 때문에 차로 아마 먹을 것 같고. 먹고. 여기 빛이 오리 걸렸네. 일단 요 올려가지고 상으로 사치는 수로 먼저 한번 방비를 할게요. 수비를 한번 하고 둡시다. 상으로 사치는 수가 맞으면 좀 안 좋겠네요. 졸 먹으면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졸 먹으라 이거죠. 졸 줍니다. 포를 넘겨주고 상위 때문에 뭐 장군수가 나오기 때문에 상으로 병을 친다, 먹으라, 먹는다, 막아 뜨면서 상을 건다. 장군 보름이 이제 마루 막을 것 같고 포 올렸으니까 먹을 거고요. 포 올렸으니까 먹을 수가 없죠. 막아 떠서 상과 병을 건다. 공격 가보죠. 상이 빠졌다. 자, 마가 병을 먹는 수가 또 선수가 되겠네요. 마가 병을 먹으면서 도보고요. 여기를 치는 수도 있고, 차가 이제 조를 때리면 이 장군. 장군수가 좋습니다. 장군수. 마가 이길 때릴 수도 있고, 앞장 부를 수도 있죠. 앞장. 앞장 수도 있어가지고. 이걸 먹고 먹는다, 포로 치한다. 요런 수도 올 수 있고요. 이러면 이제 마가 먼저 치하는 게 아니고, 차가 먼저 와가지고 외통을 먼저 볼게요. 차가 이 자리 오면은, 마가 뜨질 뭐하죠? 마가 못 뜨게 하고 사로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사로 받아라. 사로 받아다오. 먹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걸려있으니까. 일단 살립시다. 죽이긴 아깝고. 먼저 살려주고. 마가 지금 뜬지는 뭐하고 차도 뜨지도 뭐합니다. 마장도 있기 때문에 차가 이 자리 이 라인을 못 벗어나거든요. 마달라 정도 올 수 있죠. 마달라. 이 말을 먹어버려도 될 것 같네요. 먹고 차가 마달라고 오겠다 그런 수 있나요? 마가 한번 빠져봅시다. 포가 상을 친다. 포가 상을 친다. 마가 먹어도 포를 치나요? 마가 먹어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뭐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버려도 되겠네요. 먹어도 끝나고. 먹으면 포를 치면 끝나죠. 장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먹어버리긴 나을 것 같은데. 포로 치하면은 일단 시간 연장을 한번 하죠. 포로 치하면 사로 먹었을 때 장군. 변수로 없애죠. 그냥 먹어버리고 그냥 끝냅시다. 간단하게 먹고 그냥 이렇게 두면 끝나겠네요. 장기가 둘 게 없습니다. 그렇죠. 차가 빠져서 외통을 먼저 보고. 조를 지켜주면서 요렇게 두면 장기가 끝나겠네요. 조리 하나 더 있어서 그냥 대구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기포를 하겠다. 잘 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